이번 시간은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비즈니스 키노트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 비즈니스의 사업 전략을 중심으로 두 개의 비즈니스 키노트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박주석 교수님께서 차세대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필요하듯이 데이터도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주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제가 이렇게 발표하면서 저도 기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입니다. 제가 왜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을 주제로 잡았는지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예. 한국 데이터 산업 진흥원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산업 백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2018년 작년 말에 데이터 산업 백서에서 탑 10으로 보는 2019년 데이터 산업 트렌드라는 거를 데이터 전문가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등이 뭐가 되냐면, 잘 안 보시죠? 여기 써놨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도입 본격화가 차지했습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여기 보시면요, 제4차 산업혁명 이슈와 함께 기업 기관의 부영 자산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수준이었다. 네, 이제 슬슬 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올해 5월 달에 어떤 특정 데이터 회사의 컨퍼런스 갔다 왔습니다. 네, 그때 한 2,500명 이상, 한 5일 동안에 한 2,500명 이상이 라스베가스에 모여서 컨퍼런스 했는데요. 그때 그 컨퍼런스에서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AI needs data, data needs AI, 이런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필요하듯이 데이터도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 컨퍼런스의 내용을 보시면요, 잘 안 보시죠? 제가 크게 했습니다. 그 컨퍼런스의 반 이상이 AI 드리븐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컨퍼런스는 AI 컨퍼런스가 아니고 데이터 컨퍼런스였습니다. 그 데이터 컨퍼런스의 상당 부분이 AI 드리븐 데이터 매니지먼트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인공지능 데이터가 필요하듯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AI 쪽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기술은 크게 지식 기반형과 데이터 기반형을 분류할 수 있고요. 그 인공지능이 두 번의 암기를 거쳐서 다시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중요한 기술이 보통 데이터 기반형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머신러닝, 딥러닝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각 사람을 보면 각 산업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났고요. 이런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개념들이 각 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에서 스마트 팩토리, 뭐 금융의 핀텍, 자동차에는 자율주행차, 유통은 디지털 유통,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물의 디지털, 이런 다양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은 제가 볼 때 그 중심에는 사실 데이터 기반형 인공지능 기술이 그 중심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산업 분야에서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이 질병 예측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진료 기록, 치약 정보, 의료 전문 지식, 임상 사례, 이런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AI를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병 질환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료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기업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은 정보화를 통해서 또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경제 우위를 획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만사는 뭐라냐면 경제 우위는 BPR로부터 볼 수 있다, 차별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우위는 기업의 분석 역량도 온다,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비즈니스 분석의 대가인 토마스 데이브 코프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조직적으로 상당히 정해야 되고 업무 프로세스도 정보화를 통해서 대부분이 이제 정보화되어 있고 이제는 분석 분야, 그지만 디지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매일경제에 기사를 봤는데요.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거기 뭐라고 썼냐면 백인 컨설팅이라는 얘기더라고요. Digitize or die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방구 봤더니 향후 10년 이내에 기업들이 만약 디지털하지 못하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제는 정말 디지털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디지털 인프라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분석 역량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보면은 컴퓨팅 자원, 그다음 알고리즘, 그다음 데이터 이런 세 가지의 요소를 갖고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 역량을 키워놓는데 실제로 보면은 요새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서 컴퓨팅 자원이 훨씬 더 유연해졌습니다. 또 이런 알고리즘들이 이미 클라우드 환경 하에 분석 플랫폼, 어널리틱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웰 디파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컴퓨팅 자원이나 알고리즘은 더 이상 차별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전히 보면은 데이터가 차별화해서 그 기업의 경쟁력을 이 데이터의 그 기업을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자원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보면요. 데이터 생태계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기업의 데이터에 물론 양가주의 중요한데 이제는 데이터 생태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밑에 좀 보시면요. 과거에는 기업들이 자기 정보, 자기 기업 안에 있는 정보 시스템 내에 있는 그런 구조화된 내부 데이터를 막 갖고 활용하고 분석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마이데이터 이런 관점의 데이터 생태계를 지금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 관점으로 보면 기업의 내부의 어떤 구조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비구조 데이터, 다시 말하면 콜센터 데이터나 인터넷 데이터, 더 나아가서는 기업 외부의 어떤 비구조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분석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고요. 또 오픈데이터는 사실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이지만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서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갖고 내가 분석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분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데이터가 또 많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 오픈데이터는 어떤 기업이나 기관의 관점이라면 마이데이터는 사실은 나의 관점입니다. 내 데이터를 기업이나 기관이 다 갖고 있습니다. 판단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데이터는 내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내 관점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내 관점에서 다양스럽게 활용하고 분석하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이데이터 생태계 관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업이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도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에서 중간중간에 데이터 생태계가 끊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간의 데이터 협력을 잘 어쩌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도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마이 데이터 생태계 관점은 보통은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 기업 기관의 관점이 아니라 이런 마이 데이터 생태계 관점으로는 이런 기업의 데이터 생태계를 기업 물론 기업이 마이 데이터 생태계 관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이 기업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기업이 크든 작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신만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경쟁이 높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봅시다. 아마존은 원래 전자상거래 회사였습니다. 전자상거래 고객을 나름대로 고객 프로파일과 로그 데이터 같은 걸 분석해서 아까 조성민 교수 얘기하신 웹 퍼스널라이제이션, 웹 개인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미국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가 됐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대신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미리 수요 예측을 해서 그 제품을 그 고객이 갖고 온 대로 미리 물류센터에 갖다 놓거나 또는 아마존 앱 같은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공지능 마이크죠. 인공지능 스피커죠. 그 고객의 경험을 갖고 아마존의 수요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아마존 고를 통해서 오프라인의 관점에서의 소비자 행태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점점점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거대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대한 융합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막강한 경쟁력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기업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활용보다는 데이터 보호를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도에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이런 농협 사태가 터지면서 주춤했습니다. 물론 공공쪽에서 다시 서울시나 버스 노선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공 빅데이터 사례가 나오면서 다시 빅데이터가 좀 뜨는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서 또 다른 하드 사태, 풍사태가 터지면서 아주 완전히 움츠러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2016년에 알파고 대구를 하면서 아, 인공지능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데이터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3법이에요. 데이터 3법을 2018년에 발의했고 올해 통과해야지 그랬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아직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생태계 구현을 위해서는 이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반대 관점 그러면 데이터도 인공지능이 필요할까 하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IBM 보고서에 따르면요 AI에 따른 기업들의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복잡해지는 데이터 준비의 부담 전문 인력 부족, 데이터 문화 부재와 같은 여러 요인 때문에 실제 AI 도입은 아직도 저조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에 관점 보면 데이터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고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고 두기는 매우 빨랐습니다. 3V라고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의 관점입니다. 조직은 이제는 현업 사용자가 실제로 마케팅이나 그쪽에 계신 현업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직접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서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분석 프로젝트라고 분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썼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업이 직접 분석 모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분석 모델을 파업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분석 모델이 일부 업무 프로세스에 내재됐습니다. 근데 그건 일부입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업이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한 모델을 또 지속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에 내재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업의 경쟁력이 커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데이터 거버넌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데이터 관리 체계도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초기에는 주로 DBMS와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단위 시스템을 데이터 관리했었고 또 데이터 요약서와 데이터 마트를 통해서 데이터 통합 관리도 했었고 또 데이터 표준이나 데이터 품질을 통해서 IT 중심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적용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들은 기본적으로 IT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지금은 산업 사용자들이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그런 구성 모델을 프로세스에 내재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많이 봤는데 앞으로는 비즈니스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위해서는 AI가 같이 적용돼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지금 커다란 원이 있는데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해서. 근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관련하여 아키텍처, 프로세스, 조직, 문화의 연관성을 정립하는 것이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좀 더 축소하면 결국은 아키텍처와 조직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데이터 아키텍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아키텍처는 꽤 세 개의 영역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제 영역, 개념 DRD, 논리 DRD, 시스템 카탈로그의 이 모델의 관점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트너의 관점의 영역이 있고요. 또 데이터 전략 관련된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영역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어떤 데이터 영역을 갖고, 데이터 부분을 갖고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관리 조직들은 DBA, 데이터 모델러,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키텍처를 관리합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IT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였습니다. 디지털 방향화에서의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 아키텍처 한번 볼까요? 제가 볼 때 크게 한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프라부터 보겠습니다. 인프라를 보면은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얘기했는데 이제 데이터 레이크가 추가됐습니다. 또 이쪽 메타데이터 영역을 보면요. 과거에는 IT 개발 관점에서 주로 데이터 모델의 관점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협업 관점에서 비즈니스 메타, 죄송합니다. 왜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비즈니스 메타데이터나 데이터 매력 관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그 전례 관점에서는 이 데이터 규제가 다양한 관점을 접근하기 때문에 이 규제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마스터 데이터는 과거에 대기업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영 데이터와 비정 데이터를 같이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또 데이터 보안은 익명이나 비식별화를 위해서 데이터 보안이 굉장히 또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위기는 경영 데이터와 비정 데이터의 분위기를 같이 봐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데이터 환경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산업들이 산업 사용자가 스스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하고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어합니다. 환경은 복잡해졌고 산업은 더 많은 걸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데이터 전문가를 더 많이 고용해야 될까요? 네, 그걸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능화된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능화된 메타데이터, 지능화된 데이터 인프라, 지능화된 데이터 품질, 지능화된 데이터 전략, 지능화된 데이터 보안 이런 지능화된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일단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지능화된 데이터 인프라 관련 보겠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랑 데이터 웨어하우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데이터를 같이 관리해야 됩니다. 정형 데이터뿐만 비정형 데이터, 엄청난 데이터를 같이 관리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데이터를 온프레미스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랑 같이 해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DBA 중심의 과거의 전통적인 기업의 데이터 인프라 관리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운영 중심의 데이터 인프라 관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그게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셀프 드라이빙, 셀프 시큐어링, 셀프 리페어링. 잠깐 이해한다면요. 다운할 때 마사별 복구 기능과 업그레이드 자동화하고 머신러닝을 통한 성능 최적화와 관리 자동화. 점점점 DBA가 안 하는 겁니다. 셀프 시큐어링. 운영 및 보안 패치를 자동으로 적용하고 데이터 생성 및 저장 시 암호화를 합니다. 셀프 리페어링. 계획을 포함하여 최소 다운타임을 통한 업데이트와 패치 적용하고 완전한 재해복구 인프라 적용하고 사용자 업데이트 복구합니다. 이거를 자율화, 자율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오라클이 예를 든다면 오라클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데이터베이스 자동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 성능 관점에서도 또 많은 발전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능화된 데이터 인프라 관리가 상당 부분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능화된 마스터 데이터 관리를 보고 싶은데요. 사실 과거에는 메스터 데이터 관리, 다시 말하면 메스터 데이터와 거래 데이터가 있는데, 취약점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메스터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대로 관리하는, 제대로 품질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칩트 기업들은 그런 구조적인 내부의 메스터 데이터를 아주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근데 이런 메스터 데이터가 이제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구조적 데이터, 내부의 비구조적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콜센터 데이터라든지 또는 인터넷 데이터 이런 것도 같이 관리해야 되고, 또 정부나 여러 쪽에서 나오는 개방 데이터, 그런 개방 데이터를 같이 쓰면 훨씬 효과가 됩니다. 또 소셜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메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메스터 데이터 360도 라는 게 많습니다. 좀 더 예를 든다면 고객 360도, 상품 360도, 서비스 360도 이런 식으로 한 고객에 대해서, 한 상품에 대해서, 한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각도의 관점으로 다양한 관점을 서로 연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메스터 데이터 360도입니다. 이런 관점을 본다면 이제는 메스터 데이터도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 내부에 엄청난 빅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비정제된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외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비일관성이 비일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객 마스터 데이터에 여러 각도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물론 30%의 확률, 50%의 확률, 90%의 확률로 연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고객 매치라고 합니다. 이 매칭의 기술을 보면은 사실은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해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화된 메스터 관리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능화된 메타데이터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가 제일 많습니다. 같은 그룹은 정보자산의 생명기관에서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자산의 여러가지 측면을 설명하는 정보로 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메타데이터는 주로 단기형 DBMS, 그리고 오라클이나 IBM 디비트나 이런 시스템 카탈로그 갖고 메타데이터를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광경 DBMS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 BI 툴이라든지 도큐먼트라든지 비즈니스 룰이라든지 ETL 툴이라든지 또 다른 소스에서 그걸 같이 묶어서 메타데이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용자 간접 공유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거를 비즈니스 레벨을 올려야 됩니다. IT에 대한 비즈니스 레벨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헌업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에서는 그 기술 메타데이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제는 현업 관점의 비즈니스 메타데이터 그리고 현업 관점의 부위 데이터들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야 현업 관점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포메틱스가 예를 들면 많은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큐레이션해서 그 카탈로그 갖고 다양한 분야에 쓰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비즈니스 메타데이터 기술 데이터를 계속 EDC를 통해서 연계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룰을 AI를 통해서 계속 축적해갑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관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 품질 관리는 어쩔 수 없이 기업 내부 데이터에 관점에서 품질을 측정했습니다. 이런 기업 내부 데이터는 당연히 품질 측정과 평가가 가능했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내부의 업무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비정량된 이런 데이터들, 텍스트라든지 로그라든지 SNS 문서라든지 아웃풋 이런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품질을 관리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 이런 비정량 데이터의 품질.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의 데이터 품질 관리는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어느 산업에 상관없이 그 데이터 품질을 적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하고 시사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산업별로 데이터 품질이 분화되고 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데이터는 주로 이미지랑 영상이고요. 법률 데이터는 주로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의료 데이터는 의료 데이터의 누리도 다르고요. 또 법률 데이터는 법률 데이터 그 자체의 그 도메인의 특성에 의한 데이터 품질도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가 점점점 산업별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특화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전문 데이터를 이제는 관리해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산업별로 표준화와 구조화의 관점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산업별로.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그 산업에 있는 여러 널리지를 갖고 계속 비즈니스 룰을 새로 추가시키고 폐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지능화된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화된 데이터 규제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규제가 기업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몇 가지를 들면요. 뭐 공정거래라든지,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부패방지라든지, 페프라든지 이런 다양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이 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단순히 문서로만 관리하면 될까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데이터의 관점을 갖고 관리해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규제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법이고 해외에서는 GDPR인데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는 첫 번째 법률 규정 가이드에 따라서 매우 통제관리 프레임워크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데이터별로, 데이터 영역별로 어떤 비즈니스를 노출하여 데이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다양한 지능화된 데이터 관리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좀 빨리 되겠는데요. 네. 정리해보면요. 이제는 IT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기반의 데이터 전략이 중요합니다. 현업 사용자를 위한, 현업 사용자가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2019년에 아트노블의 리포트를 보면요. 몇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2020년까지 80% 이상의 조직들이 딜리버리 체계를 1개 이상의 딜리버리 체계를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하나의 체계로 딜리버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관점의 딜리버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2022년까지 액티브 메타 데이터,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의 통합 과정을 동적으로 커넥트하고 최적화하고 오토메이트하는 그런 액티브 메타, 능동적인 메타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 딜리버리 비용을 30%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지금까지 수작업, 다시 말하면 DBA나 데이터 모델러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그런 업무가 이제는 머신 랭귀지나 자동화된 어떤 서비스에서 45%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는 로케이션에 상관없는 세만틱 관점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비용을 40%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뭘까요? 이제는 데이터도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관리도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점점점 진화되면 결국 그런 진화된 데이터를 갖고 쓰는 인공지능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같이 맞물려서 훨씬 더 좋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필요하듯이 데이터도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